무슨 일 있으세요? 아! 잠깐만요. 가스 좀 잘 끄고. 아이고! 이 건너방에 불 끄고. 이거 몰라요? 스마트홈. 예? 손끝에서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거지. 어, 잠깐만. 창문? 어, 창문. 창문 닫아야지. 어? 이것도 스마트홈이잖아. 핫 이슈, 오늘의 주제는 스마트홈.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첨단 IT 기술. 사물 인터넷을 넘어 스마트홈으로 간다. 버튼 하나로 움직임 센서로 집안기기를 자유자재로 작동. 2015년 IT 핵심 키워드, 스마트홈의 혁명. 오늘의 주제 스마트홈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죠. CES나 IFA 그리고 얼마 전에 열린 MWC까지 이 기술을 주요 키워드로 뽑았는데요.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런데 이 사물 인터넷을 역기반으로 한 것이 바로 스마트홈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홈, 홈이 스마트하다. 똑똑한 집, 그러니까 그냥 집이 아니라 생각하고 뭔가 스마트하다. 이 말뜻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아무튼 똑똑한 집을 스마트홈이라고 하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집안의 모든 기기를 조작하고 집에 도착하면 알아서 불이 켜지고 저절로 가전제품이 움직이는 그런 집을 말한답니다. 딱 들어갔는데 불이 켜지고 막 움직여. 뭐야? 무서운데?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스마트홈에 대한 시도는 수십 년 전부터 끊임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요, 1980년대 말 신문에서 홈오토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당시에 홈오토는 온도 조절, 카메라를 통한 방문객 확인, 외출 시 조명 관리 등이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말이면 1988년 서울올림픽을 했던 해, 그죠? 그때쯤 돼가지고 많이 했구나. 아파트를 많이 지었거든요. 생각보다 기술의 발전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군요. 하지만 사실상 모두 성공을 거두진 못했답니다. 왜냐면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없었죠. 네. 그리고 서비스 완성도가 낮았고요. 그래서 AS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요, 온도가 38도가 됐어요. 이거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과 무선 기반 서비스 발달로 인해 수준 높은 스마트홈이 현실 가능해졌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IT 업계를 뜨겁게 달군 스마트홈 핫 이슈입니다. 국내 L전자의 홈챗이 화제입니다. 홈챗은 메신저와 스마트 가전기기를 결합한 서비스인데요. 소비자가 집으로 가는 길, 힐링이 필요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네? 기다릴게요 하고 답변을 합니다. 도착과 동시에 힐링 음악을 재생하면서 주인님을 기다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어컨! 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비리비리비, 현재 온도 27도, 희망 온도 23도, 냉방 세계는 강풍으로 운전 중이에요 라고 답변을 하고요. 채팅창에 아침 8시 알람 이라고 입력을 하면 해당 시간에 사용자를 깨우기 위해 자동으로 음악이 재생된다고 합니다. 와우, 신기하죠? 독일 명품 가전업체 밀레는요, 스마트홈 네트워크 플랫폼인 키비콘을 적용한 가전과 모바일, 가전과 가전이 연결되는 슈퍼비전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창문을 여닫고 온도 조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드럼 세탁기, 의류 건조기, 전자레인지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랍니다. 국내 S전자와 세계 1위 가구업체 이케아는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위해 손을 잡았는데요. 미국과 영국, 유럽에서 무선 충전 장치가 내장된 책상과 침대용 탁자, 전등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책상 위에 그냥 휴대전화를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 거죠. 애플도 스마트 홈 플랫폼인 홈킷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화제를 낳은 것은 스마트폰과 와이파이로 연결된 도어락 앱. 도어락 앱이 깔린 스마트폰만 있으면 별도 키카드 번호 입력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배관공이나 청소 아줌마에게 따로 열쇠를 맡길 필요도 없다고 하죠. 앱의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면 주인이 아니더라도 문을 자동으로 열게 해줬어요. 빈집 출입도 가능한 건데요. 또한 로그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출입 기록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몇 시에 들어왔는지, 몇 시에 나가든지. 엘모 플러스의 가스락 서비스가 출시 약 한 달 만에 가입자 1,5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가스밸브와 스마트폰을 무선 통신으로 연결해서 원격 확인과 잠금, 위험, 온도 알림, 타이머 설정, 부모님 집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하죠. 부모님들에게 이제 보일러 그만 놔드리고 가스밸브 잠그는 거 자동 요거 놔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키는 GE의 투자를 받아 지난해 말 에그마인더란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70달러짜리인 달걀 바지. 에그마인더는요, 달걀이 처음 놓인 시간을 추적합니다.
이게 좀 노인지 위치를 추적을 해서 뭐 하려고요? 자, 어쨌든 쿠키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윙크를 통해 오래되거나 상한 달걀을 알려주는 기능이랍니다. 저희 집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집은 일주일 내에 모든 사온 달걀을 다 먹거든요. 여러분도 달걀 많이 드세요. 건강해집니다. 와, 정말 다양한 기술이 많군요. 생각보다 스마트폰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그런데 국내의 일반 가정에서도 이런 스마트홈 기술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경북 구미시라고 하는데요. 핫이슈에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구미시의 한 주택단지인데요. 겉보기엔 참 자연 친환경적인 이 집이 바로 최첨단 스마트홈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주인장을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YTN에서 나왔는데요. 아, 예. 제가 지금 잠시 밖에 좀...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주인장.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지금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아, 방문객이 오면 제 스마트폰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화상통화로 전화가 가능합니다. 역시 스마트홈은 시작부터 다르군요. 따뜻한 분위기의 실내, 모던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데요. 저희 집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은 외부인의 움직임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줍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인장의 지시에 따라 인위적으로 창문 주위에서 소음을 내봤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희 집에 설치된 모션 센서는 외부인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송을 해줍니다. 유리창에 모션, 적외선, 사운드, 진동 등을 파악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바로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준다는군요. 심지어 각 유리창의 표면 온습도를 체크해 유리창의 결로 발생 가능성을 탐지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용자의 환경에 맞춰 자유자재로 조명과 음악을 조절할 수 있다는데요. 음악 듣고 싶어? 네, 알겠습니다. 와. Would only be in your way. 예, 저희 집에는 별다른 스피커가 없고 전구 자체가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어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 음악에 맞춰서 변화되는 조명, 정말 스피커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액자인 줄 알았던 이 네모난 프레임, 벽난로 화면으로 바꾸자 조명도 일렁이듯 바뀌는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으로 바꿀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살아있는 액자 아닐까요? 집 안에 설치된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 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120리터, 최대 온도 60도 온수가 공짜로 생산되고요. 연료전지의 효율은 80% 이상으로 에너지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요금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난방에 사용되는 요금은 12에서 14만 원 정도 되고 전기세는 평균 만 원에서 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사계절 가장 쾌적한 환경인 23도에서 26도, 습도 50도를 늘 유지하고 있는 스마트홈.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만복의 앱과 연동되어 일일 칼로리 소모량을 체크하는 기능까지. 집안 곳곳이 정말 스마트하고 가족들의 일상을 세심하게 케어해주고 있어요. 와, 정말 누구나 살고 싶어할 그런 꿈의 스마트홈이 아니었나.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전국이 스마트홈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예. 아, 스마트홈 정말 보편화가 되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위에서 제대로 된 스마트홈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고객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느낄 만한 스마트홈 서비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네. 그리고 그 서비스들과 연동된 홈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아파트에 보면 기본적인 스마트홈 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벽에 시스템도 있고 뭐 화면도 있고. 그러면 요것들을 스마트홈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확히 말하면 홈 오토메이션이라는 옛날부터 나왔던 그런 개념에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홈 오토메이션? 예. 집에 뭐 수많은 가전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뭐 집에 도어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일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홈기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홈기기들이 하나의 서비스에서 예,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예, 기능들이 이렇게 매시업 될 수 있는. 흔히 뭐 이제 자동차 들어올 때 저 몇 호에 자동차 들어왔습니다 뭐 나온다거나, 벨을 누르면 얼굴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거나 뭐 요 정도는
홈 오토메이션이라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제대로 된 스마트 홈 서비스 과연 어떤 서비스인지 판넬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빠밤. 자, 보면 홈 CCTV, 그다음에 가스, 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아침에 기상 알람과 함께 집에 이제 방 등이 탁 켜져가지고 더 잘 이동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조명이 탕 켜지면서 커튼이 띠리리리리리리리 하면서 열릴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새 그 보면 보일러에 떠났던 온수 기능을 기상과 함께 이제 자동으로 그때서 이제 돌림으로써 에너지를 밤새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저기 도어락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이 이제 도어락을 쓰시다 보면 이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닳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뭐 작동이 약해진다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안 열려요. 열쇠업자 부르고 막 이런 쪽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이제 스마트홈이 적용이 되면. 자, 다른 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밤입니다. 또 조명을 보면요. 네. 조명이 저희 휴가 모드를 작동시키면 조명이 알아서 그 빈집털이가 빈번한 시간에 켜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설거지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도 이걸 뭐 동작을 시키기보다는 동작을 시키고 나서 주부들이 이제 드라마를 보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끝났을 때 이렇게 좀 알람을 준다든지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비디오 분석 기술이 좀 더 발전하긴 해야 된다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도 뭐 어떤 그 신규품이 들어갔고 이게 좀 부족하다는 정도는 알려주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냉장고 보면 말이죠. 냉장고에서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저희 집이 달걀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네네. 근데 냉장고에 보면 달걀 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네네. 달걀이 많이 비면 주인님 달걀 떨어질 때 됐는데 이러다가 후라이 못 해먹어요. 이런 거 있잖아. 네네. 진짜 그런 게 돼요? 네, 그렇게 가능. 냉동실. 야, 뭐 엄마도 그렇지만 사실 이거 여성에게 유전자가 흘러나오나 봐. 냉동실에 뭐가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맞습니다. 냉동실에도 이거 6개월 됐어요. 이제 버려야죠.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냉장고가 파악을 해준다는 거죠. 그쵸, 스마트 홈이 가능하면. 뭐 도어락을 이제 스마트 도어락을 쓰시고 스마트 오디오를 쓰신다. 네. 그러면 이제 도어락에 누가 이제 보통 아파트에서 아파트의 도둑들은 대부분 다 도어락을 이렇게 따고 들어오거든요. 이게 문을 따고 들어왔을 때 강제적으로 이제 문이 딱 열렸다는 걸 감지를 하면 그 집에 있는 오디오가 큰 소리로 이제 이 층이 다 들릴 정도로 소리를 크게 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조명이 주인이 원하지 돌아갈 수도 않는 있고.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네네. 시선을 주목시킬 수 있는. 그럼요. 예. 좋다. 그리고 이거 사실 요즘에는요 어떤 기기나 스마트폰이나 녹음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누가 들어오면 누가 들어왔어? 자식이 이런 소리 녹음했다가 틀어놓는 거지. 예. 실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도어락이 이렇게 열렸다는 알람을 스마트폰으로. 그 고객한테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합하면 네네. 이걸로 보고 예예. 그죠? CCTV로 본 다음에 이걸로 말을 전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도둑을 보면서 알아 보여 신발 벗고 들어와야지 이게 진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기감 기능의 매쉬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기기의 기능이 저쪽 기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매쉬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딱 에어컨 딱 여름에 에어컨 딱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냉장고에 오렌지 줄 수 있으니까요. 그거 먹고 나가요. 신고 안 할 테니까 네네. 착하게 사세요. 이런 거. 예, 도둑이 감명 깊게 눈물 흘리면서 우리 집에도 홈, 스마트 홈 달아야겠다. 이러고 갑니다. 예예. 스마트 홈의 확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시장이 발전하려면 서비스가 먼저 고객들이 인정할 만한 서비스가 그렇죠. 나와줘야 되고요. 스마트홈 서비스 경우에는 특히나 그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그 국가별로 로컬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나라별로 사는 주거 환경도 다르고 고객들의 생활 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피처들이 이런 주는 가치 이런 것들도 그 나라별로 다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고객들이 필요한 기능 등을 담은 서비스가 먼저 이렇게 좀 잘 나와줘야지 스마트홈이 빨리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기세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주택들이야 뭐 아까 보여줬던 연료전지 같은 거 설치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미 지어진 아파트 누진세가 있잖아요. 네네. 더하고 걱정되는데요. 근데 사실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IoT가 적용된 기기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전기세가 훨씬 더 많이 먹는다. 네. 이런 건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 무선통신 모듈 자체가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 항상
네. 이렇게 뭐 전기를 많이 먹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 예, 데이터가 전송되는 양이나 이런 거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스마트홈 기능의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아낄 수 있는, 사실 보통 공기청정기 일단 사서 집에 들여놓으면 365일 24시간 계속 틀어 그냥 꽂아놓는 거죠. 예, 계속 네. 틀어놓는데 사실 사람이 집에 없을 때는 공기청정기 틀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네. 들어가기 뭐 한두 시간 전에 킨다든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그 네. 스마트홈에 있는 홈 기기에 있는 그 무선 통신 모듈 때문에 발생하는 전력량보다는 오히려 아낄 수 있는 양이 더 크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전원이 그 코드만 빼더라도 집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한 20, 30% 이상을 줄일 수 있다라는 예, 말이 있습니다. 네네. 그냥 안 쓰는 곳에 전기는 다다다다 끊어놓으면 네네. 꽤나 많은 네, 전기료가 세이브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자 앞으로 스마트홈이 가져올 변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구글이 네. 네스트라는 업체를 이제 인수하면서 고객의 그 생활 패턴을 학습한 그 난방 조절기를 이제 출시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주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MWC를 네. 통해 가지고 집안에 어떤 별도의 센서의 설치가 없이도 고객의 스마트홈 이용 패턴만으로 고객이 집에 있다, 외출했다, 잠들었다 등의 고객 상태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빔이라는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을 선보인 것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그 플랫폼 기술들이 스마트홈 네. 서비스에 녹아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딱히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그냥 저럴 때는 누워 있을 때는 온도가 몇 도가 좋아. 네, 그렇죠. 돌아다닐 때 몇 도가 좋아. 이걸 스스로 판단해서. 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서를 집에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스마트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스마트 홈에 대해 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기와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은 이미 정점에 이르지 않았나. 더 이상 뭐 발전할 게 있습니까? 모든 사물을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집안을 관리해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데 말이죠.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핫 이슈. 다음 주엔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하게 나 배고파. 집에 가니까 밥 해줘. 와이프가 안 나오죠. (목소리) 생활 속 숨겨진 과학을 찾아 파헤치는 YTN 사이언스톡의 고유경입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꼭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외투나 스웨터를 벗다가 갑자기 따끔하거나 문고리나 손잡이를 잡는데 찌릿한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이것은 위험할 경우 화재 사건까지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이지만 알고 보면 더 신기한 과학적인 원리, 어떤 건지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전기로 인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날이 건조할수록 기승을 부리는 화재 사고. 원인은 바로 정전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찾은 곳은 기름값이 저렴해 많이 찾는 셀프 주유소. 운전자들이 직접 주유기를 만지며 기름을 넣지만 정작 정전기의 위험성은 잘 모릅니다. 이유는 자동차의 주유구에서 휘발유가 기체로 변해 유증기로 새어나온다는 것. 사람 몸에서 만들어진 정전기는 주유구를 열 때 방전되면서 작은 불꽃을 일으키고 이 불꽃이 유증기와 섞이면서 폭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증기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주유구를 열고 주유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유증기가 만들어지고요. 이 유증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점화원으로서 작용을 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엔 옷과 옷 사이의 마찰이 심해 정전기 발생률이 빈번한데요. 주유소에서 정전기 화재를 방지하는 예방 팁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셀프 주유기를 이용할 땐 정전기 방지 패드를 만지는 게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정전기 방지 패드에 손을 갖다 댐으로써 인체에 쌓여있던 정전기를 밖으로 빼내고 그리고 주유를 하시면 됩니다. 정전기 방지 패드가 없을 경우 주유 전에 핸드크림을 발라 손을 습하게 만들어 정전기량을 분산시키고요. 주유기를 만지기 전에는 양손에 비닐 장갑을 착용해서 손에 기름이 묻지 않도록 주유를 하는 것이 정전기 화재 예방 팁입니다.
또 자동차 문고리를 잡기 전에 양손에 입김을 불어주는 습관으로도 손에 생긴 습기로 인해 정전기 확률을 낮춰줄 수 있는데요. 특히 주유 전엔 항상 시동을 끄고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정전기 화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전기란 어떤 것일까요? 정전기란 말 그대로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전기인데요. 쉽게 말해 물체끼리 맞닿는 순간 음전자와 양전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기가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이곳은 국립과천과학관. 정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특별한 장치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약 500만 볼트의 전기를 축전시킬 수 있는 반대 그래프는 정전기의 원리를 대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과학적 장치입니다. 반대 그래프는 원통 안에 있는 고무 벨트가 회전을 통해 물체와 마찰을 하여 마이너스 전하를 잃고 플러스 전하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금속구에 전달해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반대 그래프는 정전기를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대 그래프 벨트를 통해서 정전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상부에 있는 동그란 구에 이제 정전기를 모아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전기가 모아진 반대 그래프를 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반대 그래프 때 소요되면요 신계 현상이 일어납니다. 손을 대자 곧바로 기이한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점점 바짝바짝 서기 시작합니다. 이 신기한 현상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래서 반대 그래프 구에 손을 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손을 통해서 그 양전하 그 정전기가 이게 하나의 극으로 된 이제 정전기가 우리 몸에 다 퍼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같은 극으로 대전이 돼 있으니까 머리카락끼리 서로 밀어내게 되겠죠. 그럼 이제 머리카락이 그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서게 되겠습니다. 정전기를 피할 강력한 무기도 있다는데요. 장갑부터 털, 에보나이트 막대, 그리고 깔때기와 물만 있으면 정전기를 피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깔때기에 물을 흘려주면 수직으로 흐르는 물줄기에서 신세계가 일어난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갑자기 에보나이트 막대에 털을 마찰시켜 정전기를 일으키는 연구원. 네, 대전된, 정전기로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에 갖다 대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줄기가 휘죠. 양쪽의 이온이 마찰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생겨 물이 휘어지는 것인데요. 이처럼 물과 정전기는 반대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기가 없이도 형광 등을 켤 수 있는 실험을 알려드릴 건데요. 고무풍선과 마른 천만 있으면 형광 등을 반짝 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무풍선을 마른 천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정전기를 일으킨 다음에 형광등을 대면 불이 반짝 켜지는데요. 지금 스튜디오가 너무 밝으니까 조명을 끄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무풍선을 마른 천이나 헝겊에 막 문질러서 형광등에 대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불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형광등에 고무풍선을 대고 문지르면 마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기가 발생하면서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한 마찰 전기가 흩어지지 않고 물체 표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전기를 예방하는 생활 속 팁,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정전기를 예방하는 생활 속 팁을 깜짝 공개한다는 주인공을 찾아 달려간 이곳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안녕하세요. 정전기 예방의 신, 38세 주부 김정미 씨. 평소 정전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내 아이의 엄마 김정미 씨. 피부도 민감해 정전기 대비에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다는데요. 날이 건조하다 보니까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아이들 만지다 보면 이렇게 하면 따끔따끔 거린다고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전기 예방법을 좀 많이 연구를 좀 했거든요. 먼저 옷장 속에 정전기 예방 팁이 있다고요. 외투나 니트를 입을 때마다 따끔거리는 정전기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이 신문지로도 정전기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문지에 구멍을 뚫어서 옷걸이에 걸어주면 쉽게 옷을 정리할 수 있다는데요. 옷 사이사이에 신문지 때문에 옷들의 마찰을 줄여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니트 등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섬유 소재의 의류는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 옷에 습기가 배어 정전기를 막을 수 있고요. 정전기 잘 나는 이불 모서리에는
금속 집게나 클립, 5핀 등을 꽂아주면 그 자체가 전기 유도체가 되어 정전기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전제품 같은 경우 동전 하나로도 정전기 예방이 가능. 물건에다가 동전이나 어떤 금속 제품을 두게 되면은 그 정전기가 이제 동전이나 그런 금속 쪽으로 전도가 돼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정전기를 미리 이제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 가전제품을 닦을 땐 마른 수건 대신 식초나 물을 몇 방울 적신 수건으로 닦아줘야 정전기를 막을 수 있는데요. 가장 쉬운 정전기 예방 실천은 건조한 손일수록 자주 보습크림을 발라 촉촉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 머리 감을 때의 팁. 샴푸 후에는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사용해 머릿결을 촉촉하게 만들어야 머리카락에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머리를 드라이할 때도 정전기를 예방하는 팁이 있습니다. 뒤에서 앞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주듯 말려야 정전기 예방에 좋고요. 건조한 사람일수록 자연풍으로 머리를 말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건으로 이제 머리를 말리게 되면은 그 머리에 있는 수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정전기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없게 되겠죠. 네, 조금씩만 신경 쓰면 찌릿찌릿한 정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전기 예방 팁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정전기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생활 속 과학을 파헤쳐보는 사이언스 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